노면 뭐하니 황 박사님이 만든 목포 쪼드기 가보자구! 요렇게럼 찜솥에 20분을 쪄줍니다. 목포 쫀득이는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떼서 먹는 게 매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식감은 완전 쫄깃쫄깃해서 약간 떡 먹는 식감? 그리고 생각보다 안 달아서 물리지 않고 쭉쭉 들어가는 맛이에요. 약간 쫀득이 심심한 버전? 이렇게 결대로 찢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, 진짜. 이렇게 한 장씩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. 개인적으로 통째로 먹는 게 식감이 더 좋아서 이렇게 먹는 걸 추천합니다. 전 맛있었는데 후기가 조금 그래가지고 먼저 목포 쫀득이 드신 분들 계신가요?